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왔습니다. 의장으로서 원활하게 회의를 이끌지 못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 양당 교섭 대표님들께서 시민 여러분들께 그간 원활하지 못한 의회 활동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리는 바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교섭단체 대표님과 유준수 교섭단체 대표님은 바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 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대표 유준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동훈입니다. 우선 지난 두 달 동안 존경하는 수원 특례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수원 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그동안 시민의 뜻에 따라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오해와 잘못을 깨닫고 생각의 차이를 좁혀왔습니다. 특히 후반기 첫 회기의 마지막 날까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에 양당 대표단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수원시 특례시의원, 저는 이제 더 이상 시민들께 실망감과 근심을 들지 않도록, 시민들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동안의 갈등을 끝내겠습니다. 서로의 입장보다는 시민들의 뜻을 우선하여 반목을 멈추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늘 시민의 곁에서 함께하는 수원 특례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수원 특례시민, 신념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